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는 한자어 어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 악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은 먼저 라는 의미의 선 배웠는데, 오늘은 선, 악 하니까, 좀 다른 뜻인 것 같죠? 이때 선은 착하다,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악은 나쁘다,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이 들어가 있는 단어, 그리고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이 들어가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씁니다. 선, 악. 선생님, 배정선 할때이 착할 선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쓰지 않아요. 여자들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면 이 착할 선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 자, 착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선자 들어가 있는 단어 볼게요. 선의 하면은 좋은 뜻이라는 거겠죠? 선행 하면 좋은 행동, 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네. 저 어때요? 오늘 얼굴이 너무 부었죠? 아니에요. 예뻐요.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부었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에요. 예뻐요. 맨날 맨날 예뻐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이 좋은 의도로 하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때 선의가 좋은 뜻, 착한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의입니다. 자, 악 보면은요. 네, 악의 악행. 악의는 네, 나쁜 뜻이죠. 네, 악행은 나쁜 행동입니다. 내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실수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악 의인데 발음은 그냥 악이, 악이 이런 식으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의는 없는데 참 사람이 좀 기분 나빠. 말하는 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악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는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 악행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자, 좋은, 착한이라는 의미의 선, 나쁜이라는 의미의 악 단어 또 볼게요. 최선, 차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최선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차선은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고를 수 없다면 두 번째로 좋은 걸 골라야 한다 할때 최선, 차선이라는 말 씁니다. 그리고 최악, 차악이라는 말도 써요. 최악은 당연히 가장, 우리 했잖아요. 가장 최. 가장 나쁜 거. 차악은 두 번째로 나쁜 거입니다. 이때 차는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씨예요. 자, 최선, 차선, 최악, 차악. 뭐, 요렇게 드라마, 영화, 뉴스 같은 데 가끔씩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개선, 위선, 진선미. 개선은 좋게 고친다. 라는 뜻이에요. 좋게 고친다. 이때 고친다가 개. 그죠? 좋게 고친다. 위선. 위선은 위는 좀 가짜로 꾸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위선은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네. 그 위선이 난 너무나 웃겨. 그 미스터 A 노래도 있었죠. 위선이 나 너무나 웃겨. 네. 너 옛날 노래인가요? 위선, 착한 척 하는 거, 일부러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진선미는, 네, 진짜, 그리고 참된 마음, 진실, 그 다음 여기에 착한 것, 아름다운 것, 해서 진선미,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많이 얘기하죠. 진선미,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미가 3등인데, 이 진선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실, 그리고 착한 마음, 아름다움, 이걸 진선미라고 한다. 그리고 악당, 악마, 악화. 악당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 아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빌런, 악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 하면은 뭐 천사, 악마해서 나쁜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런 것을 악마라고 하죠. 악화는 나빠지는 거예요. 이때 화는 그렇게 되다라는 거니까 아주 나쁘게 되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또는 병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단어, 선순환 볼게요. 선순환은 순환인데 좋게 순환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줍니다. 그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는 것, 이런 게 선순환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그렇죠. 악순환. 악순환에 어떤 거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고 피곤한데 또 밥도 잘못 챙겨 먹어요. 그러면은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이 나빠지니까는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하니까 더 운동할 힘이 없어요. 점점 안 좋게 되는 거. 요런 게 악순환 되겠죠. 선순환, 악순환. 요것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한번 볼게요. 개과천선 하면 나쁜 것을 잘못, 과를, 잘못을 고쳐서 좋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됐다 할때 개과천선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라는 의미, 다다익선이라고 씁니다. 이때 선은 좋다,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간식 좀 가지고 갈게요. 과자 몇개 정도 가지고 가면 될까요? 과자는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죠. 이런 의미. 자, 악 들어가는 거 볼까요? 악용, 악몽, 악취. 악용은 나쁘게 사용하는 게 악용입니다. 우리 카메라, 아주 작은 카메라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개발을 했는데, 몰래카메라를 찍는다거나 그런 거는 원래 만든 의도와 상관없이 더 나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악용이라고 합니다. 악몽, 나쁜 꿈이죠. 그죠? 악취, 나쁜 냄새, 너무 안 좋고 지독한 냄새, 이런 게 나쁘다, 안 좋다라는 의미의 악입니다. 자, 선, 좋다, 착하다라는 의미의 선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 선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대표적인 것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악, 나쁘다, 안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고, 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선, 악, 반대 생각하면서 선이 선행, 악이 악행, 이런 식으로 딱 대표적인 단어 하나 기억하면서 다른 단어들 같이 기억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도 만들어 보면 더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